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이 또 하나 나왔네요.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1660Ti 그리고 GTX1660과 GTX1650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1650 관련해서는 정보가 지금 공개된 게 없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보가 공개가 됐어요. GTX1660과 1660Ti, 2060 지금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 메모리의 종류가 DDR5, DDR6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가격은 279달러. 지금 이제 우리 미드레인지업으로 들어가게 될 이제 1660이 될 텐데 1660 자체가 가격이 대략 20 지금 현재 1060 가격대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1060 3기가에 비슷하게, 그리고 얘는 1060 6기가 정도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060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1월 7일 날 오픈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월 15일 날 출시가 된다라고 지금 체크가 현재는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2월 말쯤이나 2월 중순쯤에 출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DDR6 종류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79달러예요. 180달러, 그러니까 얘 대략 20만원, 21만원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 1650급의 그 다음 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TX 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재밌죠. 1660Ti는 1536의 쿠다코어를 가지고 있고 뭐 2월 15일쯤에 279달러로 뭐 책정이 됐다, 막 이렇게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DDR6, 좋다. 미드레인지 관련으로 제품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0뿐만이 아니고 1050의 다음 버전까지도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이 사이트는 비디오카즈라는 사이트고요. 한번 볼게요. 1650. 아직 관련 내용으로 지금 있는 게 없네요. 관련 내용으로 포스트가 아직은 1650 자체가 없고 1660과 1660Ti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아예 올라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세부 스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클럭, 부스트 클럭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1660Ti는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죠. 그러면은 1660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는 1530, 1785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2월 28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660과 1660Ti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미드레인지업을 사용하시는 모든 사용자분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1650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920, 1530 그리고 1280 대략 1900, 1500, 1200 그러면은 얘는 대략 1980이나 1050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000 정도의 쿠다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50을 한번 볼게요. 1000 정도로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900대 후반이나 1000 정도. 지금 현재 1050Ti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어디 보자. 쿠다가 내려가. 지금 쿠다가 768개예요. 1050Ti가 768개고요. 1060 3기가 기반으로 했을 때 쿠다코어가 1152개. 1060 3기가보다 낮고 1050Ti보다 높은 제품이 나올 것 같네요. 가격대는 1050Ti급이고요. 좋다. 야, 미드레인지급에서 이거 RTX 되게 비쌌는데 GTX로 넘어오면서 되게 뭐랄까 가성비들 좋네요.
뒤지는 이슈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비디오 카드 관련돼서 1660과 1660Ti 관련으로 금액만 보려고 왔었는데 1650이라는 아랫단계 모델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대는 180달러 정도라니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www.조군.네이버 낭만공장 카페에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